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3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그때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른 나이에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매매한 자녀들의 증여세 납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필사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증여 사실을 인정했고 또 후보자의 자녀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했다면 증여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후보자가 납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증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니 저는 이제 저와 배우자에 관련된 모든 그런 납세 자료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 자료 모든 건 다 아마 의원님들 요구하신 만큼 충분히 제출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녀들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미 다 장성해서 독립된 생계를 다 가지고 있고 해서 사실은 뭐 본인들도 우선 뭐 본인들이 공개되는 걸 거부하고 있고 또 이미 관리에 따라서 그냥 지침대로 그렇게 고지 거부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자료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의 보안의 문제 그리고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수장고의 위치와 인사청문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관례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싶고요. 자녀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증여한 돈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증여됐는지 증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의원님들도 다 같이 외치셨지만 불법 위법적인 그런 부모 찬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올랐습니다. 집을 애초에 그 본인이 시작된 거니까 형성한 네? 아니 하세요 일단. 아 네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부모님의 금원으로 산 부분에서 이미 독립적이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 독립적인 자녀 문제라고 하는 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위원들의 의도를 전 왜곡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적절하게 증여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문제라고 인지하고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을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 MB 정권 재활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후보자께서 과거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장관이었다고 자평하십니까? 3년여 저 장관을 하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내를 시켰습니까? 내내가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됐습니까? 네. 영상처럼 과거 유인천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2년 프레임을 통한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 등 손으로 꼽기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블랙리스트 리스트에 올랐던 많은 영화인들이 아직도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기 싫은 신문께서 다시 한번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또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님의 문체부 장관 재임명에 대해 현장에 문화예술 종사자 및 국민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표 한번 보시죠. 매우 반대가 80.1, 반대가 11%, 합치면 91.1%가 재임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한류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인사, 블랙리스트 시대로 회귀 우려가 가장 많았습니다. 글쎄요, 우리 존경하는 이모경 의원님 말씀이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에 뭐 동의를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늘 뭐 반대와 찬성은 있습니다만 저를 반대하는 그분들 그 우려하는 그 마음을 저도 잘 살펴서 그 우려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의원실에
2008년 돌아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장남과 차남이 직업 없이 수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됐고 재산신고 누락과 편법 증여 의혹을 받았음에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나 재지명된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로 거부당했고 두 아들의 독립생계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이 의혹만 가지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배우이고 차남은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차남은 2014년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다음 해인 2015년에 5월 8일 6억 2,500만 원으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게 이때 나이 27세였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살펴보니까 담보대출 없이 아파트를 매입했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열흘 뒤에 5월 18일에 31세 장남이 같은 단지 아파트를 7억 5,500만 원에 차남과 같이 담보대출 없이 매입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출하지 않아요. 능력이 아들들의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무직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빠 능력이 뛰어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입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두 아들이 그 부분은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도 자료에 분명히 명기를 했고요. 또 그에 따른 증여서에도 다 납부를 했고요. 뭐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직 다 떠나고 아무 일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 증여하고 또 애도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정리를 다 제대로 다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글쎄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정확하게 계산하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5억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녀들의 그 독립생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본인 자신의 소득 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 개인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이모경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네네. 네네 그러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재산 내역에 보면 그 다 이모 표현은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사일 보니까 이모경 의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예. 아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3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그때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것인지 혹시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건지. 아니, 실제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네. 않습니다. 그럼 후보자는 MB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82인 명단 등 다수의 문건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요번에 어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계속 네네. 부인하시는 거고요. 네. 하지만 오늘도 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장관 임명을 이 반대한다는 128개 문화예술 단체하고 또 942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분들이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다. 네. 이럴 정도로 이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그리고 증언을 기록해 남긴 이 백서에 후보자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무려 104번이 언급됩니다. 네네. 후보자는 완강히 부인하지만 후보자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여러 증거와 이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언이 향하고 있고 잠시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중심으로 소속 기관들에 대한 조직 장악,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책 구조와 문화를 확립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3번 27쪽에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의 유인천 전 장관, 박근혜 정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예술계 대대 갈등 탄압 등을 주도하는 관료주의 생기가 같았다. 이거 3번 436쪽에 나오고요. 관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요.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그날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살아나 후보자가 국무위원이자 문화체육 강남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사과하시고 후보자 사실 생각 있으시니 우리 존경하는 임종성 의원님 말씀 정말 뭐 가슴 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제가 뭐 104번 기록됐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 백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이 백서 만든 분들이 얼마나 심하게 조사를 했는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관 두 분, 비서실장, 그 외에 청와대 근무하던 행정관, 수석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 문체부 직원들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고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전부 그 백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구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고 저 있을 때 정말 몇 명이 그런 걸로 자신들이 배제당했는지 뭐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 저 임정성 의원님 정리 저 이따 추가질의 임정성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네.